중대 인원 40%가 영창을 할 뻔했지만 혁명에 성공한 썰. 술에 끄는 빠뜨라슈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설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개보고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에서 개보고님 써랑설레만 꼭꼭 골라서 보는 시청자 술에 끄는 빠뜨라슈입니다. 써랑설레 유튜브 영상으로 내 글이 올라오나? 내 글이 올라오나? 내 글이 올라오나? 기다려도 저번 거는 재미가 없었는지 안 올라와서 그냥 올려봅니다. 저번에 뭐 쓰셨는데? 선임이 식당 입구 박살낸 썰? 아, 짧아서 안 올라갔나봐요. 짧아서 그래요. 조금 길었으면 올라갔을 수도 있겠는데. 때는 16년도 부대에 막 배치받아서 2주 대기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기 상태인 신병인지라 행정실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중대장님께서 맨날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약간 이상한데 글 쓰는 게. 대기인 신병인지라 행정반에서 계속 대기를 하고 있고 중대장님은 맨날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나고 앞에 단어를 그대로 뒤에도 쓰는 이상한 화법을 구사하시는데 우선 쭉 읽겠습니다. 중대장님께서 맨날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났죠. 소대장이든 행보관이든 그 누구에게든 말이죠. 심지어 본인보다 계급이 하나 높은 소령한테도 소리를 지르고 다니더군요. 아니 간부들도 이런데 당연히 병사들한테는 더 심했습니다. 행정반에서 중대장이 들어올 때마다 수많은 선임들의 휴가가 날아가는 걸 보았죠. 사유는 정말 각양각색이었는데 지금 정말 생각해도 하나같이 사소한 문제. 식당에서 밥 먹는데 한 손을 내리지 않았으니 군기 교육대를 가라. 개인정비 시간에 생활관에서 통화를 하는데 누워서 하나, 군기 교육대 가라. 상점을 내라고 했는데 저녁까지 왜 상점을 안 냈냐. 지시불이행이니 휴가를 제안하겠다. 특급전사도 아니면서 뭔 휴가를 나갈 생각을 하냐. 휴가를 제안하겠다. 밥 남겼냐? 진술서 써라 등. 정말 다양했지만 너무 사소한 게 많아서 기억도 안 나네요. 매일 행정병이 진술서를 두껍게 뽑아보아도 아무리 길어도 3일이면 진술서가 동나 다시 뽑아야 될 정도로 중대장은 병사에게 조금만 잘못해도 진술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물론 대기 상태였던 2등병인 저도 몇 장 썼습니다. 취사병으로 4일차에 쓰게 되더라고요. 선임이 이런 걸 자주 써봤다는지 별거 아니야 그냥 쓰면 돼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쓰고 나니 뭐 별일은 없었죠. 중대에서 중대장을 제외한 모든 간부와 병사들은 중대장에게 숨을 죽이고 어떻게든 중대장의 눈을 피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몇 명의 중대인원이 영창에 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유를 들어보니 근무 태도 불량에 근무를 하고 복귀하면서 병사들이 대화를 하면서 지나갔는데 그 대화하는 것 자체가 근무 태도 불량이라고 영창을 보낸다고 하는 겁니다. 3일과 5일 짧다면 짧을 수도 있지만 그리 짧지 않은 시간. 중대에 남아있는 모든 선임들은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뒤 분대 결산 시간마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던가요? 드디어 레볼루숑의 시간이 찾아왔죠. 상병장들이 생각하기에 1, 2등병들에게 이 일을 맡기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아 상병장들이 전부 총대를 매기로 했습니다. 상병장들은 모여서 한꺼번에 중대장실로 갔고 중대장실에 모인 모든 병사들은 그동안의 탄압에 대한 불만을 말하고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를 했죠. 당연히 부대는 바로 뒤집어졌죠. 중대장은 중대장실에 모인 모든 인원들을 영창에 보낼 거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가지 않았죠. 며칠 뒤 헌병대 간부분이 오셔서 당연히 중대장이 혼났습니다. 누가 병사를 이렇게 관리하냐? 어떤 중대장이 자기 새끼를 이렇게 많이 영창을 보내냐? 헌병대 간부분에게 혼난 중대장은 조금 바뀌었나? 소리 지르는 건 여전했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정도 쓰는 진술서는 아예 안 쓰게 되었죠. 그때 부대의 운명을 위해 중대장에게 항의를 해준 우리 상병장 선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헌병대에서 오신 간부님께도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 병사를 생각해 주셨기에 저희 부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결과가 좀 밍숭맹숭하네요. 지금은 병사가 간부에게 괴롭힘 당하는 일이 많이 없겠죠? 군대가 아무리 나아졌다고 하는데 군대는 군대니 좀 걱정되긴 해서요. 군복무 중인 분들 힘내세요 라고 술에 끄는 빠뜨라시님께서 올려주신. 이게 무슨 중대장이라고 해야 돼? 중대장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좀 과하긴 한데 유토리라 그러죠? 유도리가 없기는 한데 사실 FM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근무 복귀 중에 대화를 하면서 복귀한다든지 근무 중에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군기 위반은 맞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배운 게 근무 쓸 때 그리고 근무 투입과 빠질 때 동초 돌 때 이런 때 항상 기도 빈익을 유지해야 되고 거수자가 근무자들이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다녀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게 필드 매뉴얼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뭐 저 부분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사실 이해가 됩니다만 하지만 영창을 3일 5일씩 보낸다? 그거는 미친 개 아닌가? 왈왈 미친 개
미친 개가 아닌가 싶네요. 왜 중대장이 저렇게까지 신경계에 이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저렇게 애들을 관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무솔부리의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독립부대였으면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독립부대에서는 뭐 중대장 정도면은 거기다가 영외 중대인데 거기 중대장 하고 있으면은 거의 뭐 신이죠. 뭐 화풀이 대상인 거 화풀이 대상? 뭐 화풀이 대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실제로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굉장히 스트레스에 대한 허들이 굉장히 엄청 낮아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저렇게 신경질을 내는 거를 일반적인 뭐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뭐 성토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후임들이나 밑에 병사들에게 저렇게 짜증을 내고 그리고 막 화를 내고 이런 거는 사실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해서 리더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죠. 리더는 사실 자신의 감정을 많이 숨기면 숨길수록 좋습니다. 뭐 물론 뭐 징그러운 얘기도 좀 하고 뭐 기 살려주기 위해서 사기 충전을 위해서 뭐 좀 이렇게 징그러운 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이빨린 얘기도 해주고 뭐 이러면은 땡큐긴 한데, 그것도 평상시에 약간 진지하고 약간 뭐랄까 점잖은 성격을 갖고 있고 감정의 기복이 거의 없는 사람이 갑자기 그런 감동적인 말을 했을 때 배가 되어서 더 사기 충전이 되고 그러지, 오 맨 그냥 이빨린 말만 하던 사람이 또 그 서가지고 단상에 서서 또 이빨린 말 한다 그래서 사기 올라가고 그러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맨날 여기저기에다가 짜증내고 화내고 사람들한테 막 그냥 히스테리 부리듯이 저러고 다니면 본인만 손해죠 뭐. 근데 실제로 뭔가 하나, 우리가 옛날에 낱말 중에 나사가 하나 풀렸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요즘 들어서는 딱 맞아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신적으로 호르몬이 너무 많이 다른 쪽으로 나오는 그런 게 있으니 저렇게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면서, 그냥 사람이 이상하다기보다는 한 번쯤은 자신을 릴렉스하는 시간을 갖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다스려야 될지를 공부하는 게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리더로서의 자질이 없는 중대장의 저런 말도 안 되는 행보. 제목은 너무나 깜짝 놀랄 만큼 거창했는데 내용에는 음식물 쓰레기 짬냄새만 쓰레기 냄새만 나는 그런 이야기, 술에 끄는 빠드라슈님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팬 다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설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국군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